오늘은 8월 6일 목요일이고 어제 밤부터 새벽까지 폭우가 쏟아졌습니다. 지금 와 있는 곳은 당현 인도교, 중계동에 있는 당현 인도교에 와 있고요. 건너편에 노원 청소년 센터가 있는 곳입니다. 이곳에 흐르는 당현천 수위를 좀 잠깐 보려고 나왔습니다. 지금 당현천의 산책길은 다 막혀 있는 상태고요. 간간이 다니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지금 수위가 상당히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보통 같으면 여기 징검다리도 보이고 건너편으로 건너갈 수 있는 그런 다리들이 다 있는데 전혀 보이고 있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. 이건 올해 5월 17일에 찍은 영상입니다. 비교가 될것 같아서 함께 준비했습니다. 이렇게 건너편으로 갈 수 있는 징검다리들이 곳곳에 있었는데 지금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. 지난 2월 26일에 찍은 영상도 함께 비교해 보시죠. 계속해서 현재 상황 보겠습니다. 다리 반대쪽도 마찬가지 상황이고요. 그래도 다니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좀 위험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이쪽 방향도 올해 2월에 찍은 영상과 비교해 보시죠. 당현 인도교를 통해 한번 당현천을 건너 보겠습니다. 당현천 중간쯤에 다리 중간에 있는데요. 평소보다 상당히 많은 물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여기 중간쯤에 보시면 계단을 통해서 건너갈 수 있는 시설이 있었는데 지금 전혀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 없도록 물이 많이 차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뭐 반대편도 뭐 마찬가지입니다. 당현천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다 막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. 당현천에는 이렇게 오리들이 여러 마리 자라고 있었는데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. 이렇게 왜가리도 몇 마리씩 보였는데 오늘은 찾아볼 수가 없네요. 당현천 주변에 피었던 꽃들도 자취를 감추었습니다. 지금 시간은 8월 6일 낮에 12시쯤 된 시간이고요. 구독자, 시청자분들 비 피해 없기를 바랍니다. 지금까지 당현천 상황을 보여드렸고요. 저는 잠시 여기서 한 10분 정도 걸어서 중랑천 상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중랑천으로 가보도록 할게요. 지금 중랑천 상황을 보기 위해 이동하고 있는 중입니다. 중랑천과 동부간선도로 상황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중계동에서 하계동으로 지금 넘어온 상황이고요. 하계동에 있는 화계울 청구 아파트를 지나고 있습니다. 잠시만 더 기다려주시면 중랑천과 동부간선도로 상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저는 한내교 입구에 와 있습니다.
한내교는 하계동의 하계울 청구 아파트에서 월계역으로 갈 수 있는 인도교입니다. 다리를 올라가 보면은 중랑천과 동부간선도로 상황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한내교에 올라와 있습니다. 지금 여러분 보이시는 게 중랑천이고요. 네, 동부간선도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차가 다니는 걸 확인할 수 없습니다. 평소 같으면 차가 상당히 많은 시간인데 아마 통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역시 산책길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다 막아놓은 상태입니다. 네, 중랑천 수위도 상당히 높습니다. 네, 지금 여러분은 차가 전혀 다니고 있지 않은 동부간선도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. 네, 뭐 중랑천의 수위가 상당히 높긴 한데 현재 시간으로 산책길까지 범람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. 네, 산책길과 중랑천 사이에 있는 나무들이 좀 꺾여 있는 걸로 봐서 한때 산책길까지 범람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. 이쪽도 지금 산책길 진입을 막아놓은 상태입니다. 산책길 계단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갈 수 있게 돼 있는데 내려갈 수 없는 상황이고요. 반대편 같은 경우도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이용할 수 없도록 막혀 있습니다. 자, 이 다리를 이용해서 월계역으로 갈 수 있는데요. 평소보다 많이 물이 불어난 중랑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. 네, 다행히 지금은 비가 오고 있지 않습니다. 그런데 하늘을 보면 거의 또 금방 비가 쏟아질 것 같은 그런 하늘입니다. 네. 다행히 비가 오지 않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중랑천도 작년 2019년 6월 5일에 찍은 영상과 비교해 보시라고 준비했습니다. 이쪽 산책의 일부에 범람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. 진흙이 많이 있는 걸로 봐서 한때 중랑천 수위가 높아 범람했던 것 같습니다. 지금 현재 동부간선도로 상행선과 하행선 모두 차가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.
평소 같으면 많이 막혀 있어야 할 동부간선도로에 차가 한 대도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. 동부간선도로 상행선, 하행선 모두 차가 전혀 진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. 월계역을 출발해서 의정부 방향으로 가는 지하철이 출발했습니다. 이번 영상은 이 정도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여러분 모두 비 피해 없이 무탈하시기를 기원합니다.